저는 IR 시간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 투자사랑은 같은 고민을 나누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창업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대표님들께서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먼트를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더데이원랩의 이주봉이라고 합니다. 지금 3년차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전분 그리고 셀룰로스라고 하는 물질을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나 완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리뉴어블 스타치라고 해서 리타치라는 솔루션 명이 있습니다. 전분 생각하시면 만두피 생각하시면 돼요. 만두피는 사실 봉투로 쓸 수는 없습니다. 찢어지거든요, 잘. 근데 이 전분을 셀룰로스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강화하는 기술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소재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있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생분해 소재라는 대체 소재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대체 소재들은 어떤 분해되는 인프라가 필요했고 플라스틱 재료들은 환경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 플라스틱의 친환경적인 대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때 고민했던 게 차라리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잘 분해되게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친환경적이고 심지어는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물질 들을 활용해서 플라스틱하고 동일한 성능을 내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게 더 혁신적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소재들의 배합비를 찾아가는 과정이 운이 한 50%? 진짜 실력이 50%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해보니까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되는지 몰라서 또 한참 이유를 찾고 이런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플라스틱과 저희 제품은 육안으로는 사실은 구별이 안 되고요. 향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 건 이제 팝콘이나 달고나 향이 나요. 되려 역으로 받는 질문이 이 향이 되게 좋은데 이건 일부러 내신 거냐 해서 그건 아닌데 완전히 없애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미미하게 남게 할 수는 있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드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해썹 공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를 프라이팬에서 구우면 먹을 수 있지만 아스팔트에서 구우면 먹을 수 없잖아요. 드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대생들은 생각보다 그 많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땅과 비슷한 환경에서 분해가 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생물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생물이 땅에 많이 살까 하다가 이제 지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친환경적인 땅이 어디 있을까? 관악산이네. 그래서 흙을 푸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지렁이가 없네. 그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고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지렁이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수조에다가 흙을 놓고 분해 테스트를 했는데 그 책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음날 와보면은 항상 지렁이가 이제 뚫고 나와서 바닥에 항상 널브러져 있으면 수십 마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다시 퍼가지고 넣어주고 그게 되게 재밌었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 5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배 늘었고요. 처음 창업한 게 21년도인데 당시에 R&D라는 곳들에서 저희 소재를 되게 사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가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지? 하면서 이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50만 원 됐다가 이게 5천만 원이 됐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 이제 수십 배 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한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과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갖춰져 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제품의 어떤 친환경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시고 실제로 친환경성을 본인들이 정량화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ESG 대기업에서 저희 소재를 이제 납품받으시기 시작을 했고요. 소재의 친환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높게 사주고 계셔서요. 간편식 봉투를 시작으로 실제로 간편식에 들어가는 트레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체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마 빠르면 올해 내에 이제 트레이까지 갈 것 같고 조금 늦어지게 되면 내년도에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ESG에 관심 있고 진심인 기업들로 납품 물량을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제조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런웨이를 맨날 고민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던 적도 많았고요. 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회사가 돈이 없어지면은 많은 대표님들이 돈을 구하러 다니는데 대표님은 여기저기 상을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고 그리고 과제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버텼는데 상금만 해도 한 3억과 4억 사이 정도 돈과 투자금 이렇게 해서 이제 양산화를 위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 투자와 관련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환경창업대전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가장 큰 창업 콘테스트예요. 당시에 이제 김경환 상무님께서 품사위원 오셨었어요. 끝나고 나서 인사를 드릴 때 명함을 받아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초기 투자팀을 소개해 주셨어요. 온라인으로 미팅 후에 오프라인 미팅 하고 그리고 바로 IR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IR 했는데 너무 좋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IR 끝나고 돌아가서 멤버들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가 고민했던 포인트가 이렇게 질문으로 나오니까 되게 재밌다. 당시에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이 산업의 문제는 규제 베이스 산업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소재를 쓰려면은 결국은 기업에서 바꾸는데 이제 전환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에 대한 드라이빙 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의 문제가 너무 규제 베이스다였다고 저희도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규제 베이스의 산업인데 어떤 식으로 제품을 팔 것인가, 수요처에서는 어떤 니즈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양산을 했을 때 제조업은 이제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로 수율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정도로 수율이 나오는데 이게 단가 경쟁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되게 심도 있는 질문들이 나왔었어요. 저는 사실 그 IR 시간에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고민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의 이슈일까에 대해서 정의하기 힘든 것들을 딱 정의되는 용어들로 설명해 주시는 게 있었거든요. 이 투자사랑은 내가 뭔가 같이 했을 때 같은 고민을 나누고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바로 저희가 이제 팁스까지 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해서 스케일업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허덕이고 있고요. 이게 창업을 하는 유인이 사람들마다 다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더데이온랩이라는 이 그룹은 우리가 뭔가 배웠던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편익과 어떤 환경에 기여해보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울던 시절도 많았고 이제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버텼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 시기를 지나와서 더 이상 연대보증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따뜻하진 않고요. 따뜻해지기 위해서 이제 불을 지피는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션, 비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2037년이 되면은 더 이상 버진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시기가 올 거라고 믿어요. 대부분의 물질은 재활용 가능한 건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체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버진 플라스틱의 끝을 만드는 회사가 되자라는 뜻으로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일회용품 그중에서도 저희가 편익 때문에 이제 완전히 감축은 할 수 없는 것 봉투류도 있을 테고 식품 트레이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소재로서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편익을 누리게 하자 이제 회사의 목표고 궁극적으로 소재 회사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수천 톤 정도 됩니다. 추후에는 더 많은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소재를 저희가 납품하고 그 회사들에서 완제품들을 만들면서 실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초기에 창업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대표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자금 유치라든지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혹은 내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시점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추천은 이제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먼트를 찾아오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이제 주신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러닝메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려고 마음이 급할 때도 있었고 혹은 방향을 잘못 잡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아니에요 라는 그 의견을 주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바뀔 수 있게 하는 성장의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콘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을 바꾸는 시점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